네, 안녕하세요. 윤슈 역을 맡은 이현우입니다. 우선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요. 이렇게 많이 자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희 이제 젊은 20대 배우분들과 선배님들이 합쳐서 정말 재밌는 드라마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좋은 기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홍민 씨를 예전에 음악 프로 MC 볼 때 처음 무대에서 뵀었어요. 근데 빅스 분들이 컨셉도 너무 파격적이고 멋있었고 무대에서 정말 빛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얘기를 많이 나누고 인사한 건 무리마크를 통해서 처음이었는데 너무 착하고 너무 밝은 친구예요. 그래서 홍빈이한테 되게 많은 에너지도 얻었고 촬영하면서도 그 안에서 정말 즐겁게 호흡을 하고 서로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잘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샤워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께 상의탈의가 있었어요. 제 생애 첫 샤워신이고 좀 준비를 잘해서 찍고 싶습니다. 그래서 감독님께 일부러 시간을 조금 더 주셨으면 싶어서 일부러 감독님이 이해를 구해주셔서 한 달 조금 넘게 몸을 더 만들고서 방금 보신 것 같이 그런 작업을 만들어냈어요. 처음 해봤는데 예,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술적인 부분은 우선은 홍빈 씨와 이제 봉수를 다루는 장면들이 초반에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서로 현장에서 그리고 시간 날 때 액션스쿨을 가서 미리 조금 배우고 현장에서 합을 더 맞추고 호흡을 하면서 했는데 막상 힘든 것보다는 오히려 호흡이 너무 잘 맞아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촬영하면서 땀도 흘리고 정말 대련하는 것 같이 찍었는데 재밌었고 나름대로 좋은 추억인 것 같고요. 그리고